안녕하세요. 수산용어의 뜻과 효과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프로그램 바닷말 나들이 시간입니다. 오늘 알아볼 수산용어는 공수망입니다. 방금 보신 자료 화면처럼 공수망은 불빛을 좋아하는 습성을 이용한 들그물의 일종인데요. 불빛을 따르는 꽁치, 멸치, 고등어, 오징어 중에서도 특히 꽁치를 잡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각형 그물을 배 옆에 펼친 후 바닷쪽 그물의 모서리엔 그물을 띄우는 뜸 역할을 하는 막대기인 봉을 달고 반대쪽에는 추를 달아 그물을 가라앉혔다가 불빛으로 물고기를 배 가까이 모은 후 그물을 들어올려 잡는 공수망 어업. 지금은 원양어업에서 그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봉수망은 사실 1937년에 일본에서 구한되어 우리나라로 전해지며 어구를 들어서 잡는다는 뜻의 일본식 한자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에 토착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봉수망을 어떻게 부르면 좋을까요? 먼저 막대기를 이용해 바다 밑에 그물을 깔아놓고 물고기를 그 위로 유인한 뒤 들어올려 잡는 들그물의 일종이니까 막대기를 뜻하는 우리말 채자와 들그물을 써서 채들 그물이라고 부르면 좋겠네요. 그럼 오늘 배워본 수산용어 봉수망의 발음 표현 복습해 보겠습니다. 바닷말 나들이, 오늘은 봉수망의 올바른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앞으로는 봉수망을 일본식 한자 표현이 아닌 그 쓰임을 나타내는 우리말인 채들 그물로 순화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